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도 끝입니다. 끝! 뭐가 끝이냐? BC 리얼터 시험 합격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가장 쉽게, 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BC 리얼터 시험 수업은 오로지 데이빗만 제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챕터 16 해볼 거고요. 챕터 15는 개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모기 주법이니까 그거야. 다음에 한번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다음에 저희가 정규 수업 시간 때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챕터 16이에요. 이번 챕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부터 좀 파이낸스 개념을 좀 도입해서 할 건데, 자, 내용이 모기지 분석이에요. 네, 모기지 애널리시스 한번 해볼게요. 자, 내용을 볼게요. 16.1번을 보면 지금 스테파니가 하우스를 40만 불에 팔려고 올려놨는데 파는 거에 문제가 있어 안 팔리고 있어요. 이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오퍼 뭘 주겠다, 뭘 줘요? 어드벤처러스 파이낸싱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바이어한테 준대요. 자, 집주인이 좀 이렇게 강력한 어떤 모기지를 주겠대요. 이런 거 뭐겠어요? 이게 바로 벤더 대급형 모기지다. 그렇죠? 주는데 30만 불 모기지를 주겠대요. 30만 불 준다라는 거는 집값이 40만 불이니까 캐시로 다운페이로 10만 불은 하란 소리예요. 맞죠? 이런 상황에서 마켓레이시 J12는 6.5입니다. 그리고 마켓레이시는 일반 은행에서 받을 때이 정도 된대요. 그다음에 그 모기지 받으면 2025.62 정도 된대요. 이러고 25년 아모타이제이션 페리어드래요. 그런데 스테파니가요, 은행에서 2025를 받아? 나는 1500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매달. 그럼 이거 간단히만 보면요, 2025.62를 은행에서는 받는데, 스테파니가 1500만 받는다고 치면, 사실, 522.62달러만큼 매달, 바이어는 이익이 되는 게 맞겠죠? 그쵸? 이랬을 때요, how much냐? financial benefit이 있을 거예요. 이만큼 돈이 세이브는 게 분명히 바이어한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캐시 이퀴벌런트로 캐시와 동일한 이 프리젠트 밸류, 현재 가치로 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이 현재 가치라는 말을 뭐 하려고 하냐면요. 자, 돈이 이렇게 있을 때 오늘을 가지고 있는 이 돈과요. 미래에 가지고 있는 이 돈이 같냐 이거예요. 같냐?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짜장면이 보통 11불 정도 하죠. 밴쿠버나 이런 지역에서 11불 정도 해요.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이 2023년이죠. 자, 우리 이 생각해 봐야 돼요. 1년 뒤에는 짜장면이 얼마일까요? 모르죠, 사실. 근데 뭐 11불 하던 12불 하던 뭐 얼마 하겠죠? 그러니까 여태는 솔직히 몰라요. 1년 뒤에는 얼마 될지. 근데 우리가 이 정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10년 뒤에 짜장면 얼마 할 겁니까? 그러면은 11불보다 훨씬 비싸겠죠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뭐 18불 요 정도? 그럼 20년 뒤에는 짜장면 값 얼마일까요? 그보다 더 비싸겠죠. 한 38불이죠.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뭘 말을 하냐? 원래 오늘은 11불만 갖고 있으면 짜장면 한 그릇을 먹었어요. 근데 10년 뒤에는 11불로는 짜장면을 안 팔아요, 얘네가. 먹지를 못해요. 18불이 없으면. 그 소리는 뭐예요? 내 돈의 값어치가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현실에서 또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캐시가 짱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럼 온전히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에 갖고 있는 돈은 그 값어치가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 요런 뜻이에요. 그것을 요 미래 가치, 만약에 미래에 30불이 있어요. 만약에 짜장면 한 그릇에 오늘은 11불이었는데 미래에 20년 뒤에는 짜장면 한 그릇에 30불이래요. 그러면 이 30불이 20년 동안 도대체 연몇 퍼센트로 이자로 깎아주면 11불이 될 겁니까? 그럼 뭐, 연몇 퍼센트가 있겠죠? 하면은 뭐 30불이 11불 될거 아니에요? 몇 퍼센트 나누면. 이런 개념을 우리가 디스카운트라고 하고요. 디스카운트. 이런 개념을 디스카운트라고 해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디스카운트, 할인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보면요.
이거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스테파니가 집이 안 팔린대잖아요. 집이 안 팔리면 솔직히 제일 먼저 해야 될 생각은 이렇게 벤더테크백 모기지 해줄 생각이 아니라 집 가격을 깎아야죠. 근데 무슨 똥고집인지 하여튼 뭐 자존심이 있나 봐요. 40만 불에서 깎을 수는 없나 봐요. 없으니까 이렇게 모기지를 뭐 벤더테크백을 내주겠다 이 소리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스테파니는 매달 1,500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광고를 냈느냐? 간단히만 생각해 볼게요. 매달 1,500불을 받아요. 그럼 12번 받으면 1년이죠, 이게. 그리고 이거 총몇 년이래서 25년이죠. 25년 곱하면 이거 얼마 나오냐면, 저거 같이 채울게요. 1,500 곱하기 12 곱하기 25 하면 45만 불 나온다고요. 그러면 모기지 30만 불 빌려주고, 전체적으로 25년 뒤에 다 받으면 45만 불이란 소리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처음에 캐시 10만 불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럼 총 55만 불 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스테파니는 완전 남는 거네? 내가 500불 깎아줘도 매달 500불씩 깎아줘도 나는 완전 남는 거네? 요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딱 보기에는 손해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볼게요. 정말 손해인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정말 손해인지 아닌지.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 계약서를 한번 써볼게요. 계약서. 계약서를 쓰면 N은 IY는 PV는 PMT는 FB는 이라고 쓸수 있을 거예요. 자, N은 25년 곱하기 12, 300이고요. IY는 J12는 6.5니까 이거 나누기 12 하면 이게 IMO겠죠? PV가 30만 불, 플러스 30만 불 모기지 내준대요. PMT는 뭐 구해봐야 알겠죠? 아니구나. PM, 자, 여러분. 이거요. 이자율을 얼마 내주는지 몰라요. 저 J12 6.5는 시장 이자율이니까. 그쵸? 이거 물음표라고 해요. 이게 물음표예요. PMT는 마이너스 1,500불 내고 있어요. FB는 제로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IY부터 구해볼게요. 자, 300N 집어넣고요. PV에 30만 불 집어넣고요. 1,500 마이너스 PMT 0FB. 그리고 컴퓨터하고 IY 하면 0.29 뜰 거예요. 이게 IMO예요. 이거 우리가 J12로 하려면 곱하기 12 하면 되죠? 곧바로 곱하기 12는 하세요. 그러면 J12는 3.49 나왔어요. 자, 만약 이 스테파니가 1,500불 받는 걸로 내준다면 어떻다고요? 이자가 J12는 3.49로 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은 6.5잖아요. 거의 반토막으로 내주는 거죠. 이만큼이나 싸게 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만약 시장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냐고요? 이 이자가 J12가 3.49가 아니라 시장의 이자인 J12는 6.5로. 자, 그랬을 때요. 우리가 이걸 시장의 눈으로 바라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의 눈. 눈은 영어로 I죠. I죠. 그래서 시장의 IY로 할 거예요. 시장의 I. 그쵸?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시장의 I인 이 이자율, 이게 J12 3.49를요. J12는 6.5로 바꾸세요. 바꾸려면 어쨌든 이거 IMO로 바꿔서 해야겠죠? 나누기 12에서. 그쵸? 그러면 이자를 바꿔볼게요. 6.5 나누기 12 하면 0.54죠. 이거 IY 넣으세요. 넣으시고 넣으신 다음에 뭘 보느냐? PV를 보세요. PV. 현재 가치를 보세요. 현재 가치. 현재 가치. 현재 가치를 시장의 눈으로 현재 가치를 보면 이 PV가 뭐로 변한다? MV. 마켓 밸류로 변해요. 컴퓨트 투 PV 하면요, 얼마가 나오냐? 222154.04가 나와요. 222154.04. 그러면요, 이거 뭔 소리냐? 아까는 계약서상에는 30만 불로 빌려줬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자를 마켓의 눈으로 바라보고 현재 가치로 해봤더니 어때요? 30만 불짜리가 222154.04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모기지 계약했기 때문에 마켓 밸류 오브 모기지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모기지 원래 30만 불짜리 내준 건데 실제로 이거 모기지 내준 사람이 진짜 현재 가치로 생각하면 얼마라고요? 222154.04달러래요. 그러면 얼마를 손해 본 거예요? 7, 7, 8, 4,
5.96 이만큼